수요회가 식산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장기영 씨 한 사람만 조선은행 출신이에요. 식산은행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금융계에서 조선은행이 살아남으려면 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왼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시인 김광균입니다. 아, 내가 이 식산은행 사람들하고 사귀는데 본이 없잖아요. 아, 스폰서. 그러니까 스폰서. 시인이 무슨 예. 돈이 있겠나는데 그게 아니구만. 김광균 씨가요. 형이 사업을 했었는데 네. 나쁘게 돼가지고 형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가가 되지만 그 전에는 시인이었거든요. 예. 이 장면은 뭘 얘기해 주냐면 식산은행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수요회에 장기영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보려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즉 군정청 시대는 식산은행이 킹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차현진 작가의 중역회의. 오늘은 중역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네. 대표이사 중요한, 없는 네. 아이 약간 좀 김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중역회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차현진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예. 중역회의 주재자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네? 좀 더 편안하고 재밌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은행. 조선은행이 네. 우리 한국은행의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조선은행과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조선은행의 역사를 돌이켜서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혹시 안 보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전까지는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는 그 일제 36년을 그냥 그렇게만 배웠는데 네. 중앙은행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배우니까 아, 또 다른 맛이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후에 1945년부터 예. 이제 조선은행의 역사는 끝난 겁니까? 그럼 45년에? 아닙니다. 그 조선은행에서 예. 해방은 45년에 찾아오고 예. 한국은행은 50년에 설립이 되잖아요. 5년 동안은 뭐예요? 계속 조선은행이에요? 예. 계속 조선이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은행이니까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과도정부가 중간에 있었듯이 예. 과도기인데 거기서 또 이제 말도 못하는 암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조선은행 안에서 예. 이북파와 이남파가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해계문이 싸움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 뭐 저 서울역 예. 근처에 있는 그 관사동에서 예. 해쳐모여 그렇지. 예. 이북파 이남파가 네. 이렇게 같이 모였었는데 대한민국 금융계 전체로 보면 예. 누가 그러면 중앙은행이 될 것이냐? 그걸 갖고 민간은행이었던 조흥은행하고 네. 그다음에 식산은행하고 지금 아하. 산업은행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으로 바뀌게 된 조선은행이 네. 또 셋이서 또 이제 치고받고 싸웁니다. 3파전? 예. 3파전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그 네.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 차현진 작가님 선배님들의 암투극이네요. 저는 선배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요.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바뀐 건데 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럼 한국은행 즉 뭐 예. 전현직 간부들이나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조선은행을 한국은행의 적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요? 그게 말하기가 참 묘한데요. 네. 조선은행 선배를 선배로 봐서 되느냐 하는 게 네. 후배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아. 그 좀 그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야. 그런 의견을 최초로 제시했던 분이 차윤진 작가. 아니요, 아니요, 저기 돌아가신 전철환 총재께서. 아, 전철환 총재. 예, 한국은행 50년사를 쓸 때 예. 뭔가 조선은행 냄새가 난다. 우리의 적통은 조선은행이 아닌데 이제 50년이 됐으니 이걸 좀 컷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군요. 조선은행의 전철을 밟지 말자. 예,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연인이 그대로 승계된 수도 있지만 그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은 좀 조선은행이랑 좀 격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쪽에 입장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그냥 센티멘탈 밸류라고 그러죠. 네. 예, 그 무슨 소리야? 그 자연스럽게 가장 네. 오래된 은행으로서 역사를 다 안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그런데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오늘 뭐 좀 해보죠. 뭐. 네. 네. 그러게. 예. 근데
부끄러운 선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랑스러운 선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엄마 싫다고 우리 엄마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 컷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려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은행을 했었던 그 기능이라고 그다음에 정책 기능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역사를 받아들여야 네.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조선은행의 후배 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가급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그 세 기관의 그 암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투는 예. 재밌죠. 그러니까 예.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흥은행이 예. 이미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8.15가 예. 되면서 예. 주인이던 일본인들은 다 나가고 그렇죠. 그 안을 한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예. 이제 서로 소유권을 두고 주도권을 두고 그렇죠. 다투는 예. 그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죠. 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 민족 자본으로 만든 건 우리밖에 없어. 조흥은행. 그러니까 내가 중앙은행이 돼야지. 군정청에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으네 하고 끄덕끄덕하다가 식산은행은 무슨 소리야. 일제강점기에 가장 우수한 인력 그다음에 자질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우리 식산은행이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 미군정청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식산은행이 제일 낫거든요. 똘똘해. 영어도 제일 잘해. 보니까 와우. 예. 지난 시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은행은 그 만주가서 영업하기 바빴고요. 외환 업무를 뭐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영어 잘한 것도 사실은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죠? 예. 김미 네. 초콜릿 정도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조선은행은 또 무슨 소리야? 발권은행인데 우리가 네. 우리가 중앙은행이 돼야 되지 하고 셋이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누구 밑에서 싸우느냐? 당연히 한반도 이남을 점령을 한 미군정청 아래서 이제 그렇구나. 암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 중장 뭐 이런 예, 예, 그런 사람들이죠. 군정청이 45년 9월달에 이제 그 미군이 내려와가지고 탁 이제 일정 기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까지 대한민국 한반도 이남을 지배합니다. 여러 가지 뭐 사법 행정 뭐 이거 다 꽉 잡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미 군정청 힘이 제일 큰 이유는 적산 또는 그 적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불화재산이든가 뭐 그 적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귀속 재산. 네. 예. 일본인들이 소유했는데 일본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유 재산은 그 미군정청이 이렇게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2월 45년 12월 15일 날 군정법령 33호로 적산은 전부 다 미군정청이 갖는다. 예. 정확하게는 뭐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그 연고지 우선 불화 원칙에 따라서 그 일본인이 운영했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기술을 알았던 사람이든지한테 일단 배분을 한다. 이러는데 연고지 우선이라는 거에 그렇지.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누가 붙이느냐?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붙이겠습니까? 역관들. 역관들이죠. 결국은 통역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통역 정치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 좀 잘해가지고 군정청 관리들하고 밥 좀 먹고 하면 그 공장 맥주 공장 이 사람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 신발 공장은 저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호가호의를 하는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우리 병자호란 때는 또 그쪽 만조.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예. 외국어에 대한 이런 강렬함이 그렇죠. 네, 콤플렉스가 역사가 깊어. 맞는 것 같아. 깊어. 그때 나왔던 말이 몰입해. 몰입해가 귀속 재산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 커미션 받고 통역관한테 샥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려주고 돈 좀 챙기는 사람. 아니 몰입해라는 게 원래 용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때 나온 말입니다. 45년 8월 15일부터 나온 말입니다. 신조어예요? 이익을 모의하는 놈들. 예. 정확하게는 귀속 재산 나눠주면서 떡곰을 받는 사람들을 몰입해라고 그랬고요. 아 그래요? 그때 군정청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너 백 좀 있냐?
백이란 아.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백은 영어잖아요. 네. 일제 시대 때는 안 썼던 말인데. 아, 아. 뒷배경. 예, 백. 백. 백 좀 있냐.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협상하고 하는 걸 사바 사바. 이건 일본 말인데. 사바 사바 백 모리베가 이때 나온 말입니다. 처음 알았네. 예, 그래. 세치기란 말도 이때 나왔어요. 세치기는 원래 일본 말 요코도리에서 나온 말인데 네. 일본 말로 요코도리는 횡령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미 군정청이 홍길동 줄레다가 아이 연행부한테 남기시죠. 이 사람이 좀 더 맥주 공장에 대해서 잘 안 되는데요. 뭐 삼촌이 여기서 옛날에 한 3년 근무했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돌려갈 걸 싹 다른 사람한테 갈 걸 싹 이쪽으로 빼요. 아,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세치기입니다. 그게 네다바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다바이는 이거 소매치기잖아요. 소매치기. 네다바이는 김프로님이 예. 주로 당하는 거고요. 예, 세치기란 말이 이제 그때 나와요. 이게 어. 그때 당시를 풍자했던 말들이 이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이 미 군정청 초반기에는 이제 틀이 잘 안 잡히니까. 관공서를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그때 나온 말들이 이런 거예요. 흐지부지 재판소, 먹고 보자 관제처, 이거 정부 아. 관리, 가짜고짜 경찰서, 가면 경찰서 가면 무조건 팬다는 얘기겠지, 아. 그죠? 오락가락 면사무소, 행정이 저랬고 내일 모레 배급소, 아, 내일 모레 오세요 이런 어. 항상 뭐 부족한 언제 와요? 그럼 내일 모레 내일, 와요. 네. 또 나왔다 세무서. 또 나왔다. 이게 당시의 유행어예요. 이게 아 재밌네. 예, 군정청 시절에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어. 유행어들인데 얘기 김프로가 얘기하신 대로 이 당시에는 영어 잘하는 게 최고죠. 야, 이게 슬픈 일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르는 세계와 접촉할 때는 네. 결국은 소통. 영어가 이게 저 외국어를 제가 아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그 에이미 애덤스, 이 아름다운 에이미 애덤스가 주연으로 나온 컨택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느 날 외계인이 이상한 비행기를 타고 비행선을 타고 오는데 도대체 경고를 하러 온 건지 싸우자는 얘긴지 그냥 와서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언어학자 에이미 애덤스가 가서 저 사람들이 의도가 뭐냐? 우리의 적이냐 친구냐 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디랭귀지도 쓰고 이제 알아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 남한 사회가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제 언어학자가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언어는 문명의 초석이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분쟁의 첫 무기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미지의 세계와 조우함은 일어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예. 그렇죠. 영화에서뿐만 아니고 뭐 이건 뭐 다른 영화나 아바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틸인가 이 여자 그 먼 혹성에서 사는 이 저 종족이 지구에서 사는 종족이 찾아가니까 저기 처음에는 정복하러 갔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쪽 편이 돼가지고 이 그쪽 행성을 지키잖아요. 결국은 이제 침략자를 감읍을 시켜가지고 우리 편을 만든 건데 저쪽 종족으로 보면 이 네이틸인가 하는 여자가 처음에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외계인하고 사귀는 것 같았지만 그 덕분에 그 지킨다. 종족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정반대도 있었어요. 그 남미의 아즈텍, 멕시코죠. 이 여기에 그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이게 지네 나라에서 아주 형편없던 그 저기 깡패 같은 인간인데, 아 우리가 스페인이 저기 아즈텍에 가면 먹을 거 많대 하고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정복을 해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린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즈텍 문명 하에서는 천민 노예여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마구 팔려다녔던 노예인데 그래서 아즈텍 문명도 종족마다 말이 다를 거 그러겠죠. 아닙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노예 생활을 하니까 여러 랭귀지를 알고 이 노예가 머리가 좋아서 스페인 말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야, 내 팔자 필려면 이 아즈텍 문명에서 계속 그 노예로 전전하느니 에르난 코르테스한테 붙어서 여기서 내가 신분 상승을 노려야겠다고 해서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코르테스에 예, 그래서 A 부족하고 B 부족은 지금 사이가 나쁘고요. B하고 C는 사이가 좋으니까요. 먼저 A를 공격하시고요. 이건 뭐 하고 그래서 내통을 해가지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몇 명이 안 되는 스페인 병력으로 아즈텍을 무너뜨리는데 최고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지금도 멕시코나 이 중남미에 가면 말린체란 이름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아. 이 말린체가 나온 여자 이완용이에요. 예, 여자 이완용이죠. 그래서 이 말린체라는 이 이름만 들으면 아주 그냥 중남미 사람들 아주 경기를 예, 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혼혈도 이제 말린체가 났죠. 코르테스하고 사이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 말린체는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외국어는 그렇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네. 한국말만 하다가 영어를 배우는 거 굉장히 힘든데 네. 영어를 떼고 나면 그 다음 언어를 하는 건 또 그만큼 안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5개국어, 6개국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왕 뭐 한 서너 개 하는데 하나 더 하는 거야 뭐 어려우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 말린체가 그런 것 여러 부족이라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퍼펙트 하기는 안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코르테스를 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충분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모르는 문명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났을 때는 지배자의 랭귀지를 빨리 습득하는 게 살아남는 그 생존의 기술이다. 자. 그걸 소재로 한 그 전광용 소설가의 껍빗단이라는 거 네. 우리 김프로는 아시죠? 네네네. 예. 그 이인국이라는 외과 그렇죠. 의사가 네. 일제시대 때는 꿈을 일본말로 꿀 정도로 친일을 하다가 어느 날 평양에 러시아군이 내려오니까 아 이제는 러시아의 시대다 해서 로스케. 저는 껍빗단 캡틴이죠. 이제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 배우고 자기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 보냈다가 또 6.25 전쟁이 시작되니까. 숟가락 하나만 들고 남한에 내려와서는 이 남쪽에서는 영어가 최고네 해서 또 영어를 배우고 네. 자기 딸은 또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사위를 미국 사람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 계급의 그 기회주의적인 걸 슬프게 그린 건데 껍빗단리나 아바타의 네이틸이나 말린체나 이 결국은 살아남는 껍빗단리도 그 조선은행 선배님이 만든 을류문화사 작품이군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그냥 안 다녀 그러고 서점 만들었던.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외국어가 중요한데 네. 지금 그래서 살아있는 껍빗단 리, 네. 그 통역 정치가 판을 치던 네.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네. 대표적인 껍빗단 리. 미국 유학파 이묘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요 연희 전문학교 교수였어요. 미국의 일제 시대 지금 연세대학. 예, 연세대학. 네. 일제 시대 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됐는데 교수 한참 하고 있던데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경찰 순사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 가입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 실수로 가입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조선 총독한테 충성 맹세서를 쓰고 이름을 리규 보모쿠라고 창씨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동아 전쟁 이제 한참일 때 우리 조선이 일본을 도와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워서 그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야 될 이유를 시국 강연을 하고 다녀요. 미영 경멸을 주제로 아. 전형적인 친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딱 되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실정을 알리자 하고 영자 신문사를 차려요. 코리아 타임즈라고. 지금 코리아 타임즈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예, 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이제 뭐 저 군정청 관료들한테 이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하지가 이 친구 괜찮네 하고 이제 자기 통역권으로 이제 삼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제 권력이 시작된 거죠. 와. 이게 그 당시에 신문에 났던 사진인데요. 이묘묵 씨가 사실 통역관인데 본인이 한국 가운데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제일 높아. 사진이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운형 선생이고. 이게 47년 5월 달에 미소가 덕수궁에서 만나가지고 그 신탁 통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그 날이거든요. 오른쪽에 여운형이고
그 옆에 김규식 우리 외교부 장관 했던가 하는 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묘목이 가운데 있고 웬 그다음에 두 사람은 미국하고 소련의 장교 저 장성들이고요. 맨 왼쪽이 뭐 허헌인가 해서 나중에 김일성 대학 총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아들 딸들이 나중에 뭐 그 우리 남북 정상회담하고 할 때도 좀 뭐 왔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 사이에 끼었을 때 그 이때 당시는 통역 정치를 할 때라서 이묘목이 제일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 이 사람한테 이묘목한테 붙어 가지고 아니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인연 때문에 또 잘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식산은행의 나익진 씨라는 금융계의 대원로이신데 네. 이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은행 총재하고 최신부하고 상공부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 오늘날 무역협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아, 예. 이 양반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묘목의 제자거든요. 라하라 유쿠친이라는 이름으로 식산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창씨개명 자체는 당시에는 그렇죠. 그 친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일본 이름으로 식산은행에 취직을 했다가 고향이 저 김제 이쪽이라서 전북 이리에서 그 은행 식산은행 은행원 이 사람은 저 일제 시대 때 서울 생활도 안 했었어요. 지방에서 있었는데 해방이 됐다는 얘기가 딱 들리니까 연희 전문학교를 나와서 그 동네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야간에 영어 강의를 합니다. 본인이 예 이유는 미국 사람들을 우리 환영을 하자.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답시고 영어 학원을 만들어요. 그 미군이 와서 보니까 이쯤 친미 인사 같단 말이에요. 영어회 친구 이거 괜찮네 하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야 했더니 아 저 서울 좀 가고 싶습니다. 알았어 내가 소개장 하나 써줄게 그러니까 그 길로 트럭을 타고 중앙우체국에 취직을 합니다. 명동에 있는 거. 식산은행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직장으로는 아니었나요? 출세역이 있었던 거죠. 아 서울에서 네, 일해야 된다. 역시 저기 나 영어도 잘하는데 이제는 내가 서울에서 뜰 때야 하고 중앙우체국에서 영어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앙우체국에서 한 게 뭐 딴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끝난 직후니까 그 군사 우편물 검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 군정청에 검열관이 있었거든요. 야, 그것도 정보네. 그렇죠. 가끔씩 편지도 뜯어보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미 군정청 우편물 담당관의 통역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회의에 딱 가보니까 자기 대학교 때 은사 이묘목이 있는 거예요. 이묘목은 다시 그 당시에 거의 이승만급이었거든요. 통역관 그 하지 장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으니까. 형님,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리고 자네 여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 제가 이치지게 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중앙우체국에 있긴 좀 아까우니까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재무국에 들어가서 오늘날 저기 군정청 은행 검사역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금융감독원장이 된 거예요. 아 미치겠다. 영어 한 마디 잘해가지고 트럭 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선배 하나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산은행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금융계의 판도가 식산은행 위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밤낮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제 수요회라는 거거든요. 야. 원래 수요회가 많지. 그렇죠. 예. 삼성그룹에도 수요회 있잖아. 수요회도 있고. 이 수요회 멤버인데.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 지금 뭐 덩치 좀 있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 유명한 한국일보 창업주 장기영 씨고요. 나머지는 전재다 식산은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요회가 식산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장기영 씨 한 사람만 조선은행 출신이에요. 이게 또 이게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는데 장기영 씨의 배포라든지 이 능수능란함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식산은행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금융계에서 조선은행이 살아남으려면 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리고 장기영 씨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지금 동그란 원에 있는 사람이 그 아까 지금 얘기했던 나익진 씨고 왼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시인 김광균입니다. 이북에서 저기 장기영 씨가 청진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네. 김광균 씨가 이북 출신이거든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식산은행 사람들하고 사귀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 스폰서. 그러니까 스폰서. 시인이 무슨 예. 돈이 있겠나는데 그게 아니구만. 김광균 씨가요. 원래 저기 형이 사업을 했었는데 나쁘기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형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가가 되지만 그 전에는 시인이었거든요. 예. 김광균 씨 그 시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업가이기도 한데 그렇군요. 아무튼 여기서 스폰서 하려고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얘기하냐면 식산은행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수요회에 장기영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보려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군정청 시대는 식산은행이 킹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수요회는 기본적으로 친목 모임이었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사에서 좀 저 의미가 있는 게 일본이 물러갔는데 예. 우리가 그 일본식 말을 좀 지향하고 우리 금융 용어를 정비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밥 먹는 게 90이면 한 10% 정도는 이제 좀 좋은 일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어음, 수표, 환, 환전 이런 말들을 이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정했어요. 밥 먹으면서 정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좀 재밌는 말들인데 일본어인 예. 대가타라는 거를 대가타를 우리 이거 어음으로 쓰자 번역하자 우리 고깃대를 수표라고 번역을 하자 그다음에 가와세라는 거를 환으로 하자 이런 말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정했는데 뭐 공개시장 조작이니 금융통화위원회는 요거는 금융용어가 아니고 한국은행법에만 나와 있는 말이니까. 요건 또 장기영 씨가 혼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아주 장기영 씨가 언론사 사주 할 정도로 이 언어 감각은 좀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왜 수요회고 왜 식산은행이 중심이 됐느냐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 수요회 아까 그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최고 대빵은 김진영 씨였습니다. 야마구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사람이 조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은행에는 장기영 한 사람만 들어갔었고 김익균 씨 동생 김광균 씨가 아까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수요회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 군정청이 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와서 잘 모르니까 해군 소령 그다음에 해군 대위를 조선은행하고 식산은행 총재로 임명을 합니다. 군인 출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조선은행 총재는 뭐 소령 다른 일도 바쁘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그냥 귀찮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식산은행 총재 해리 로빈슨은 지네 나라 미국에서 시카고의 어떤 조그만 은행 지점장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뭐 내가 이 나라 식산은행 총재인데 매주 수요일 조선은행하고 식산은행 그다음에 농협 금융연합 중앙회인가? 뭐 그때 예. 당시는 그랬을 겁니다. 그 간부들을 임원들을 하면 뭐 한 은행마다 한 대여섯 명 될 테니 열댓 명 모아가지고 훈시를 해요. 뭐 영어로 막 훈시를 하고 뭐라고 하고 가고 나면 그 통역을 했던
그 식산은행 그 총재 해리 로빈슨의 통역관이었던 김진영이 네.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야 지금 저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야 뭐 니들 대출 좀 내가 얘기하는 이 사람한테 좀 해주고 딱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 장기가 끼워 넣을 수도 있겠네. 예, 매주 수요일 날 회의를 하고 미국 사람이 돌아가면 김정은이 그 다음에 통역관이 딱 남아서 이제 따로 군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산은행이 해방 직후의 상황을 보면 훨씬 조선은행보다 그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했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왜 그랬냐 하면. 식산은행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영업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본인하고 조선인 직원 사이에 차별이 없었어요. 승진도 차이가 없었고. 원래 뭐 하던 은행이었어요? 조선식산은행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인데 더 큰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러니까 간척 사업하거나 무슨 산을 개관하거나 할 때 그런 장기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렇죠. 산업은행, 산업은행, 산업은행이죠. 저 식산은행. 예. 저기 들어가서는 조선인이 들어가면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할 일 많았겠네. 부장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은행은 대리까지 몇 개 안 시켜줘. 대리까지는 밖에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폼은 나는데 승진은 제한이 되고 특히 1925년에 자본 잠식까지 된 다음에는 월급도 깎이고 그러니까 조선은행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서 식산은행으로 많이 가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승진도 기획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식산은행에 사람이 많이 몰렸고 또 식산은행 총재였던 그 하야시 시계조라는 사람은 조선총독부 이재국장이라서 야, 이 조사부가 중요하다 식산은행도 그 여기 공부만 잘하면 누구든지 조사부 올 수 있어 해서 뭐 김영희 뭐 이런 사람들을 조선 사람 신입 직원들을 조사부로 막 넣는데 거꾸로 조선은행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조사부는 요직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만 가고요 이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식산은행하고 조선은행하고 이제 인적 구조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그래서 이제 수요회도 결국은 식산은행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미 군정청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영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하네 해서 그 오케이 국고금 업무도 미국에서는 다 중앙은행이 하는데 이거 식산은행도 해도 되겠네 하고 조선은행 일을 식산은행으로 조금씩 띄워줍니다. 조선은행이 좀 긴장을 하죠. 네.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결정타는 47년 7월에 이제 조선환금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환금은행이 뭐냐 하면 옛날에 외환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은행이나 식산은행은 외환을 취급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외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을 하나 만든다. 왜 만드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무역이 자유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달러를 만질 일이 없고요. 미 군정청이 태평양 넘어 있는 연방 정부에서 그 달러 군 자금을 받으면 그걸 갖고 미군 월급도 주고 뭐 이것저것 용산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달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제한된 외환 업무를 하려면 영어도 좀 알고 외환 업무도 좀 알아야 되는데 거의 전적으로 식산은행 직원들을 중심으로 그랬겠네. 조선환금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환금은행에서 영어 쓰면서 외환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식산은행이 뭐 대한민국 금융계 다 접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선은행 입장에서는 아 이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걱정을 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온가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저기 당시 재무부 부장이었던 고든하고 아주 가까웠던 조선은행 조흥은행장 그 정운용이라는 사람이 계속 우리 민족계 은행은 조흥은행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돼야 된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기분 나빴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윤호병이라고 이 사람은 조선은행으로 들어왔다가 그 조선은행 월급도 안 주고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그 상업은행으로 옮긴 다음에 임원이 됐고 그
경력 때문에 과도 정부, 그러니까 미 군정청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그 사이에 1년 정도 과도 정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너희끼리 한번 연습 삼아서 정부를 운영하게 할 때 과도 정부 재무부 장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는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조은행이 중앙은행 되는 건 내가 못 보지. 내가 조선은행 출신이기도 하고 상업은행장도 했는데 조은행 말도 안 돼 하고 그 조은행장의 뒤를 캐가지고 비리 혐의를 잡아서 너 쪽지 대출했지. 쪽지 대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지 예산하듯이요. 이렇게 끼어넣는 거예요? 끼어넣어가지고 누가 하나 저기 정실 위주로 대출해준 혐의를 이런 해가지고 이런 사람 찾아오면 좀 대출 좀 해. 예. 이렇게. 예. 그 혐의를 걸어가지고 잘려요. 그래서 조은행이 첫 번째로 중앙은행 경쟁에서 이제 탈락을 합니다. 이 탈락하는 거는 과도정부 재무부 장관이었던 윤호병 이 사람이 조선은행과 그다음에 상업은행을 거쳤던 그 경쟁심 때문에 정운용을 개인적으로 공격해서 날려보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요. 식산은행이 떨어져 나간 게 이제 재밌습니다. 식산은행이 이제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제 수요회도 운영을 하고 조선환금은행도 자기네들 중심으로 가니까 네. 기분이 좋았는데 미 군정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재무부 이재국장 그때는 정부가 인력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요 전문가들을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공무원으로 막 시켰거든요. 이때 고시도 없었으니까 네. 제일 요직인 재무부 이재국장 자리를 식산은행 사람한테 심사부장한테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조선 식산은행이 잘 나가니까 그 어느 날 조선은행 이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산은행 부장이 조선은행 이사들을 부른 거죠. 다 모이라 그래? 예, 다 모이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모여 자기는 이제 재무부 이재국장 그 자격으로 그 자기보다 나이도 한 10살 많은 사람한테 아, 조선은행의 구용서 이사님. 아, 이건 나이도 어린 총재 밑에서 일하기 힘드시겠어. 그 조은행, 그 조선은행 뭐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그 웬만하면 식산으로 이직하지 그러세요. 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막 그랬구나. 깐죽깐죽 거리니까 둘이서 싸움이 났어요. 멱살 잡고 그 싸운 장소가 명동에 지금 영락교회 뒤 정도 되는데 그 저 진고개라고 그러죠. 그 지금 있잖아요. 예. 그 진고개가 원래 그 뭐 식당 이름도 있는데 네. 원래 진고개는 지명이거든요. 그렇죠. 비만 오면 네. 그 진흙이 이게 그렇죠. 진다고 해서 진고개인데 네. 저기 예, 저 예, 예. 충무로통 거기 네네 네. 거기 천향원이라는 중국집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참 이제 조선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제 열받는 일이죠. 나이도 한 10살 어린 게 와가지고 술 먹고 뭐 이직이나 하라고 그러고 니네 망한다며 하고 깐죽거리니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조선은행 이사 백두진이 김도연 재무장관을 찾아가서 아 이거 좀 너무 한데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식상은행 사람만 끼고 돕니까 하고 이제 팍 얘기를 하니까 장관이 알았어 하고 김경진 이재국장을 다시 식산을 보내고 돌려보내고요. 니네들 오케이 이제 나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조선은행의 김유택을 불러가지고 이재국장을 맡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49년 1월인데 이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은행 설립을 논의하는 건데 그거를 중앙은행법을 담당하는 이재국장을 식산은행에서 데리고 오느냐 조선은행에서 데리고 오느냐 무지무지 중요할 때 빠이주 한 잔에 그냥 예, 천양원에서 술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싸운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 그래서 야. 그 와중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선은행이 조은행 떨어져 나가고 식산은행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어부지리로 가만히 있다 중앙은행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은인 자중하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야. 조선은행이 어리숙한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우리 맨날 선배들이지만 머리가 보통 좋았던 게 아니고 무진장 정치적이었어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용소 총재 같은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도 관여가 됐던 친일파들이 많았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김구 선생이 오신대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김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구가 4월 11월 23일 날 개인 자격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수반이었지만 네. 미 군정청에서 한국에 오려면 개인 자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던 조한구라는 분이 중국을 떠날 때 장제스가 전별금으로 준 달러가 있었어요. 재정부장이면 어디 재정부장? 임시정부 재무부장관이죠. 그때 당시에는 외환을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미 군정청이 그때 외환 통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올 때 뭐 미 군정청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굉장히 가혹하고 냉대했던 걸 보면 곧이곧대로 달러 갖고 들어올 때 신고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일파였던 구용소 총재가 살짝 가가지고 뭐 도와드릴 일이 없으니까 내가 달러를 갖고 온 게 좀 있네. 제가 소리 소문 없이 환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환치기네. 예, 환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미 군정청하고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입 싹 씻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행동한 거죠. 쉽게 다 돈 찍어 온 거 있잖아요. 예. 돈 찍어 온 거 있었죠 저때. 그렇죠. 예. 캐시는. 예예. 예. 더 찍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미 군정청한테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한 거죠. 조외 거래인데 예. 부외 거래. 부외 거래를 한 거죠. 조용히 달러를 예. 남는 장사였을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한테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구가 불러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요. 김구 선생이 크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46년 6월에 광복군 이범석 장군이 왔는데 미 군정청에서는 야 이게 남한의 치안이 그 흔들흔들하니까 이범석 장군이 족청이라고 그래서 민족 청년단을 이게 약간의 이제 주목이 가세가 된 경찰 군 뭐 이런 조직이거든요. 자경단. 예, 자경단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만든다고 하니 조선은행이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yes sir 하더니 원래는 족청이 아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확 정치 단체에다가 돈을 대출해줘요. 이게 정치 대출이거든요. 예. 아까는 불법 외환 거래고. 뿐만 아니고 백두진 유창순 나중에 국무총리가 다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족청에 들어가서 임원을 하면서 족청의 자금 관리까지 해줘요. 예. 이 은행원이면 하지 말아야 될 정치단체에 발을 담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승만한테는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아까는 김구한테 잘 보인 거고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신탁통치안이 나오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 생각이 될 생각이 있어서 아 이런 거 안 돼. 당장 반탁하고 우리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하더니 또 금융계 공동 선언문을 또 장기영 씨가 써요. 그러니까 김구한테 잘 보이고 이승만한테 잘 보이고 군정청한테 잘 보이고 막 이렇게 물밑으로 이게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모르게. 예? 그렇게 되는데 또 김성수한테도 잘 보이려고 김성수가 한민당 예 한민당 총수였던 김성수가 내가 이승만을 모시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제외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지 정치 일정이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잘못 알려지면 국민들 남한 쪽에서 반대 친탁 반탁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비밀리에 유엔한테 우리끼리 남한만 정보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그 인쇄물을 뿌려야 되는데 조선은행이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은행은 돈을 찍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쇄시설이 있고 비밀이 유지됩니다 하고 딱 그걸 만들어서 유엔에다 갖다 줄 극비 인쇄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 12일 날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승인하고 5월 10일 날 총선이 되고 총선 끝에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잖아요. 그 모든 비밀 인쇄를 조선은행이 해줘요. 인쇄소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흐뭇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조선은행이 비밀 작업을 해준 거거든. 근데 사실은 조선은행은
물밑으로는 김무도도 없고 김성수도 없고 뭐 미군정도 막 이런 거예요. 사바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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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45년부터 49년까지 과정을 보면 초반기에는 조응은행이 민족 자본론을 내걸고 중앙은행이 되는 듯 하다가 미 군정이 시작되면 본격화되면서는 자질론을 내세운 식산은행이 될 뻔했는데 최종 승자는 그 발권은행이었다는 경험론하고 우리가 이 정부 출범에 기여한 게 뭔 얼마나 있는데 하고 효자론을 내세웠던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이 됐다. 네, 이렇게 45년부터 48년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그때 조선은행도 여튼 중앙은행이 됐지만 그때 진짜 사바사바하고 뭐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총리가 막 되고 유창순, 백두진 다 총리하고 와. 가만히 보면 근데 그건 금융인으로서는 0점짜리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회계부장하고 이사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게 혼란기였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아무튼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던 환치기도 것이 하고. 환치기도 하고 뭐 비밀거래도 하고 그리고 저 그 자기 은행의 그 인쇄 기계를 그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엄밀하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위해서 했으니까 뭐 공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승만 김성수가 보기에는 입이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아주 그 귀여운 짓을 이쁜 짓을 한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인쇄소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인쇄소 하나가? 예, 예. 그 얼마 전에 뭐 했었지. 예. 신문 인쇄하는 데하고 뭐 교과서 인쇄하는 데 딱 두 군데밖에 없었고 청계천 일가에 그 만화 인쇄하는 데 뭐 이렇게 그 정도. 세 군데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저 있어요. 정판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정판사인가요? 정판사. 조선 정판사. 사건도 우리가 그 아주 처음에 초반기에 다뤘었는데 야. 요렇게 해서 승기는 최종적으로 조선은행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 활동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슨 배워야 됩니까? 지금 영어 말고. 영어는 뭐 대부분 잘 하니까. 요새는 코딩이 되면서요. 코딩이 뭐 새로운 외국어라면서요. 코딩. 야, 그러네. 진짜. 예. 코딩을 배워야 되네. 예. 야, 국민들 눈에는 누가 중앙은행 하든 그냥 중앙은행 하나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어떤 인물을 쓰는 거야 또 그때 그냥 알아서 했겠지 싶은 건데 물 밑에서는 우리 편이 중앙은행이 돼야 돼. 그렇죠. 그 이 조직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그렇죠. 자기 자리 아니야. 자기 자리. 자리. 지금 후배들이 보기엔 다 우스운 일인데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였죠. 뭐 중앙은행을 조선은행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싸운 거지. 그렇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수컷들의 투쟁 본능 정말. 아 진짜. 한국은행 최초의 여자 여자 행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 행원은 언제 나옵니까?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 그 아마 70년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아니, 근데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냐면 최초의 임원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부총재보가 여성 부총재보가 나왔다. 그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은행 임원들이 얼마나 여성스러운데 뭐. 50년대부터 여성스러운 것 같은데 뭐. 그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됐을 뿐이지. 예. 어떻게 이거 편집해드려요 그냥. 아 이거 재밌는 걸로 편집해요. 아니 그래도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여쭤봐 드리는. 응? 자, 차현진 작가 중학회의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